하이요. 루시 오픈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휴방 날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게임을 할 겁니다. 우먼카인드 할만한 게임인데 운명에 비해서는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초반에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고 영토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고 전쟁의 함에 있어서 그렇게 머리가 아프지 않고 전쟁으로 얻는 이득이 탁월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게 아니라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식량 20을 모아서 부족민을 새로 만드는 거. 네, 산딸기. 그 시스템도 꽤 재밌더라고. 빠르게 식량을 모아야 되는데 맵이 완전히 같아요. 한번. 메모드다, 메모드. 좀 빡세 보이죠? 뭐야? 그냥 할게요, 영어도장. 우리 뭘까 이거? 후드네요. 어허. 이번에는 맵을 더 확장을 하는 걸로 해봅시다. 이쪽에 땅 굉장히 좋네요. 근데 땅을 필때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주변에 식량하고 생산이 잘 나오는 땅인지 보고 도시를 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식량은 잘안 나오네요. 생산은 존나 잘 나오는데, 그지? 근데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식량이 잘 나올 땅이 보이죠? 보이죠? 이런 땅이에요. 이런 땅에다 도시 펴야 돼. 문제는 주변 여섯 타일을 먹는다는 거고. 네, 여기다가 확장을 할게요. 뭐야. 주변 엿사인 먹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할 거면 여기다 할 걸. 여기는 못 먹네, 아예. 아예 못 먹네. 그러니까 영지를 주장할 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네. 잠깐만. 여기다 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먹는 것 같은데. 블록이 한번 해봅시다. 예, 사전 예약하면은 이제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주변 6부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 영역 넘어서도 먹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 자, 얘를 여기로 가서 갑시다. 그러면은 땅을 필때 여기다 피는 게 낫겠죠? 여기에는 피라미드 같은 거 아니면 생산 주워주는 거 지어주면 될것 같고, 그지? 일단 이 게임의 기본은 생산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생산이에요. 방어하기 좋은 것도 있고. 자, 그럼 다음 타일은 이쪽이 돼야 되겠죠? 식량이 많은 곳.
워징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식량이 필요해, 식량. 뭐야, 이거. 이지? 사슴이다. 죽여! 사슴 죽여! 2조에 땅 필려면 사슴 필요해. 사슴 죽여야 돼, 사슴. 얘야, 도망갈 수 있을까, 사슴아? 우. 몇채 식량을 얻었니? 예. 몇을 얻었는지 모르겠네. 10 얻었네요. 네, 기도하고. 땡추어리.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뭔가 막 지나가는데, 그지? 뭘까요, 이거? 성지. 지식을 굉장히 많이 얻었네요. 그냥 5만 더 얻으면 부족민을 하나 더 먹을 수 있거든요. 저기 보이죠? 사슴. 오. 이렇게 합시다. 언덕이네. 아. 으어, 슴사, 슴사 죽여. 으어, 슴사. 네, 슴사도 죽였고, 성공적인 사냥으로. 식량과 문화를 영향력을 얻었고요. 잠깐만. 땅 패야지 이제. 강이 보이는 곳에 땅을 필 거예요. 식량이 많은 곳에. 그러려면 강 여기 존나 많네, 그지? 이 영역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식량도 많고 생산도 많은 땅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디스트릭션 여기네요. 오케이. 여기가 좋겠지. 10망치, 12망치, 10 식량, 12망치. 3. 얘가 낫겠다. 네, 나랑 가깝네요. 이제부터 찢어질게요. 뭐야? 기다려봐. 아직은 아니야. 오케이, 부족 하나 더 받았고요. 이번에도 찢어집시다.
노메딕 트레이브네. 약탈합시다. 여기 약탈하고 우리가 도시를 세우는 게 나아. 이 게임을 좀알것 같아. 쪽수로 밀어붙이는 게임이야, 이 게임. 일단 문명을 개설할 수 있거든요. 문명을 개설할 수 있게 돼서 일단 옵션을 틀고 오디오를 좀 틀고 여기서는 생산이 굉장히 많은 곳에 도시를 피긴 했네요. 근데 식량이 없어가지고 과연 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식량이 그나마 잘 나오는 곳에다 도시를 핀것 같죠? 노매드 트레이 부족마을. 예, 근데 제 옆에 주나라가 도시를 펼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네요. 아시리아. 이번에도 한번 이집트 해보자. 이집트 되게 좋아 보이던데. 전차공수도 그렇고. 피라미드도 그렇고. 네, 저는 생산력이 좋기 때문에. 이집트 나쁘지 않아요. 일단 멤피스 피라미드 줘야겠지. 바로 피라미드 지어줍시다. 얘도 피라미드 지을 준비해야 돼요. 호스. 호스부터. 이집트는 말이 중요합니다. 궁화 어서 와요.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데. 프라이버. Forget the demands. Let's just go straight to war. You think I'm gonna live with this? 오케이. 함정 차릴 때 바로 찌를게요. 수 많을 때 찔러야 돼. 아, 근데 세개 합칠 걸. 하나 죽었네. 오케이, 살로에츠 먹었고 어징합시다. 말이 있네. 말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
렉이 걸린다고? 난 그런 거 없는데? 모르겠네? Let's go. 전혀 모르겠는데? 키리코. 아, 씨발, 망했다. 아, 망했다. 언덕을 먹자. 얘도 언덕 먹겠지, 그럼? 오, 언덕을 그냥 올라오네. 멍청한 자식. 낄낄낄. 언덕을 먹은 인간의 승리다. 죽어라, 동물. 언덕 포정이 진짜 존나 말도 안 된다더니 이런 거구나. 골드 40을 얻었어요. 키리코가 좀 세긴 세네. 언덕 위에서 싸우니까. 뭐야? 이걸 붙는다고? 어디 갔어? 안 돼! 내 부족말! 누나? 너무 센댕? 죽었다! 엉깃! 어쩔 수 없지. 마모스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피라미드 지어졌고 다음 피라미드 고고싱 신망치 나오는 곳 했다 지어줍시다. 생산이 중요하지. 피라미드 또 사버렸고 또 하나의 번돈으로 피라미드 지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7망치, 8망치, 9망치, 9망치. 오케이. 일단 피라미드 빠르게 지어줄게요. 그러기 전에 언덕 섬전을 해주고. 도망간다, 도망간다. 넌 여기 이길 수 없어, 임마. 오케이. 이거 좀 위험한데. 우수 도망갈까? 27턴 걸린다고? 너무 오래 걸리네. 아시리아하고는 항상 친하게 지내네. 아, 이거 안 좋다. 피라미드
다 지워버려. 몇 개를 지어도 상관없으니까. 오, 샀네, 그냥. 피아미 짱 많음. 전부 피라미드 지어버려. 피라미드를 지으면 도배가 될수 있거든? 소마의 생산력으로 아예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마을 개발할 수 있게 됐어요. 이쪽에 땅 좋다? 어차피 생산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생산 여기 있네. 아, 그 전에 땅 폈던 데구나. 아, 그 전에 땅 폈던 데네. 수도 육링이 영안 좋네. 얘는 이쪽에 땅 펴야 될것 같아. 그지? 여긴 준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주니까 전략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청동기 유닛을 못 뽑더라고. 굉장히 짜증나는 일인데. 일단 여기 망치 진짜 존나 빵빵해가지고 문제가 없어요. 인더스트리얼 존. 인더스트리얼 굳이 지을 필요 있나? 생산력이 이렇게 빵빵한데? 그리고 파밍 존을 지어야지. 그래, 파밍 존을 지는 거야. 당연히 망치 만겜이지, 문명 따라 했으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거를. 이거 좀 애매해요. 나쁘진 않은데. 골드 15. 여기를 주면 안 돼. 오케이. It's over. Don't forget your place in the future. 난 로레츠 먹었어요. 이름 바꿔. 멤피스 탭에 있으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오른쪽에 있다 이름 붙여주고 노네임. 노네임 예트라고 지어주고 어사인. 뭐야? 뭐야? 아, 직접 관리구나. 어사인이 깜짝이야, 씨. 피라미드. 무조건 피라미드부터. 생산이야, 무조건. 죽어도 생산이야. 빠르게 도시를 키우죠. 피라미드다. 엠파이어 파운데이션. 홀리사이트 메인플라자. 오늘은 종교 말고 영향력으로 갑시다.
최적화라고 할게 있나? 피라미드 짓는 게 최적화지, 이거. 생산력이야, 피라미드는. 게임 초반에 생산력은 무조건이야. 여기 땅 괜찮아 보였는데 아닌 것 같다? 이쪽으로 가자. 예, 바다가. We feel this proposal would benefit all. 바다가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아시리아랑 너무 붙는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 말 먹었고, 예, 말 먹었으면 됐어. 끝거려. 엔드리스 레전드 맞는데 맞아요. 일단 바퀴를 먼저 살리자. 무슨 기술 연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알박기를 당했어? 빡치네. 네, 좀 이따 전쟁합시다. 일단 기꾸대기네. 내 기준으로 처음엔 무조건 피라미드야. 왜냐면은 생산력을 퍼주거든, 미친듯이. 여기는 식량은 이걸로 충당하자고. 피라미드 지을 만큼 지었다 이건가? 그럼 식량, 푸드, 무조건 푸드. 그니까 주변 6타일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은 뭐냐? 생산지구, 특수지구 지는 거예요. 그걸로 생산하고 식량 버는 거야. 일단 피하겠다. 해안가 좀 피자. 다행히 지진 않겠네요. 여기 좋다. 달과 태양. 당연히 태양력이지. 20분 태양력이야. 중력이 아니라. 우리 세 개를 연달아 짓네. 안정도는 개나 줘버려. 여기 누비아로 이름 짓까? 수면 쉽지.
We feel this proposal would benefit all. 되게 사이 좋네. 도시 다섯 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에다 줘야 돼. 헤어 프로젝트. 아직 사회정책 시스템은 이해를 못했어요. 안정도. 안정도가 좀 낮네 여기. 이거 어떻게 벗어나니? 아이씨. 저 위에다 도시를 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경찰병 한번 보내볼까? 히타이트가 알받게 했다고? 정복해 씨발. 하이트 죽여버리면 되지. 내가 그걸 못할 것 같니? 여기 생산량 몇이야? 62? 더 짓고 싶었는데. 사버려 사버려. 돈 존나 많아. 파머슬롯? 아 이제 인구 좀 늘려보자. 사버려 사버려. 돈은 있을 때 써야 돼. 얘 생산력이 좀 안 나온다. 이집트는 초반 생산이야. 생산 개오짐. 오피임 내가 봤을 때. 다른 문명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생산이 잘 나온 문명은 나는 내 기준으로 무조건 오피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 사회정책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개념은 영토와도 비슷해. 아 영토가 아니야. 요새와도 비슷해. 그저 요새일 뿐이고 주변 여스타일 가져가는 건 똑같은데 그저 그뿐이야. 오히려 이 영토를 가져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도시의 위치보다도 그냥 입지 자체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 이 여기에 위치한 거는 입지를 위해서 위치한 거지만 요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적 도시하고 상당히 가깝지. 안 좋아. 여기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어. 침묵. 안정도 감소. 이건 돈이 많지. 오 무슨 말. 여긴 생산은 참 많은데 식량이 구대개인 땅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정찰해보자. 주변에 식량이 있는지. 네, 저 너머에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와 생산 넘쳐 흐르는 거 봐. This arrangement would see. 아시리아하고는 친하게 지냅시다.
아시리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시리아 아니야? 맞네, 아시리아. 어, 식량 나온 땅이다. 여기 클레임 주작해? 말도 있네. 아무도 발견 안 한 땅이네. 생산이 좀 애매하긴 해. 누비아에도 피라미드를 좀 더 지어볼까? 피라미드 옆에 피라미드를. 수도네. 피라미드. 아, 피라미드 지어야지. 안정도 같은 소리 하지 마. 무조건 생산이야. 어, 뭐야, 윌 찍었어? 어, 바퀴 벌써 찍었어? 어, 얘도 말 있네. 나이스. 안정도가 중요하다고? 어, 쟤하고는 볼일 없어 이제. 오, 여기 상대전 갓 땅이었네. 잘 먹었네 여기. 물고기 없는 게 좀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농지 개발합시다. 농지. 탈식량 나오네. 어? 생추얼이 없어진 거 아니야? 의외제? 여기다. 바로 알바키. 꿈은 아시죠? 저 이집트에요. 초반 깡패. 꿈면 먼저 도시 박으세요. 사이트 죽여버리고 싶은데. 독립된 사람들이다. 아, 상대적 가딱 맞네, 여기. 좀만 더. 아, 시리가 아무리 봐도 진짜 개꿀땅을 먹고 있는데. 아, 나도 꿀땅 많어. 해안가에 도시를 피고 있고, 난. 아시리아 땅을 좀 더 찾아보기로 하자. 뭐야 얘네. 지나가요. 되게 세 보이네. 여긴 생산밖에 없는 땅인데. 황무지에요, 황무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똥 쓰레기 땅인거. 이제 말 개발하고 싶은데. 일단 허리부터 해서 돈 좀 개발하고요. 개와 늑대들 가드 이그너셔, 헌트. 아, 돈 좀 빨리지 뭐. 피싱. 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리스, 카르타고, 헌트, 리쿤슴. 뭐야? 아케네미인데 페르시아, 로마. 잠깐만. 그러면 우리 바닷가가 많으니까 카르타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보자 한번. 와, 생산력 준다 해안가. 미쳤네?
오케이, 고. As urban centers grow, both ideas and sewage are generated at a record pace. Arts and sciences flourish as military tactics and mathematical equations become as coveted as physical goods. Empires struggled to control these intangibles, however, as some might trouble their stability.피라미드 내지에 충분히 지었으니까 바닷가에는 피라미드 말고 항만을 짓자고. 어? 새로운 불가사의 지을 수 있다. 여기 식량만 좀 남아. 아, 갓 땅인데. 뭐야 이거? 내가 가만히 보니 너 머릿속에는 마구리가 가득 차. 뭐야 저거? 어, 카르타고다. 744, 86. 과학도 가져가는 게 낫지. 시장은 다 개발됐나? 이망치 식량이 낫지, 그지? 10 식량. 나 저거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어요. Fishing research. This proposal respects. 아시리아하고는 초반에 싸웠겠죠. Listen very carefully. 그게 accept. Alright. 너 철이 좀 있다. 알바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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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 되게 좋네. 꼬면 아시죠? 없애버려! 없애버려! 생산 몇이야? 77? 77이면 충분해. 이거는... 헐 인더스트리얼 헐 안정도 미쳤네. 안정도 어떻게 올려? 일단 나 이거 사 안정도 올려줘. 누비아가 안정도가 미친듯이 낮네. 네, 스팀이나 사면 데모 플레이 할 수 있어요. 안정도, 무조건 안정도. 어, 5단 노선이다. 5단 노선 고고싱. 5단 노선 좋지. 우리 안정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유나라하고는 관계 안 좋은데 나머지 두 국가하고는 되게 좋아요. 할만한데?
I'm over here. I'm on it. 그냥 할 만해. 아, 여기 근데 꿀땅인 줄 알고 폈는데 생각보다 굳네. 피라미드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자. 우티쿠 56만 한 거 하나 지어주고.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아, 좀 비켜봐. 어디? 86만? 86만이 나오네. 여기 내륙 도시는 생산이 존나 높아요. 뭐야, 안정도 미쳤네? 그러면 슬슬 개발해야 될 말이 있나? 워리어. 강 없지? 어, 강 있네? 문명이랑 차이점이 있냐고? 있지 당연히. 왜 없겠어? 있는데 과학이 구데기 같다고? 과학 잘 찍히고 있는데? 돈이 지금 천점임. 여기 도시 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이 도시가? 여긴 과학장 페널티 같은 거 없어? 확장을 너무 멋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인더스트리만 100명이야. 말은 없는 것 같아. 항구 지어 지어. 코톤 지어. 오케이, 세일링. Come over here. Off we go. 공격당하면 버려야 되는 땅입니다, 여기. 누비아. 식량을 버리라고 나보고. 포레스트 있니? 포레스트는 안 보여요. 애니멀은 저쪽 도시에 보이고. 브론즈 워킹. 뭐야, 뭐야, 뭐야. 아, 슬슬 뽑아줘야 돼?
아, 새끼들 슬슬 뽑아줘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말 어딨어? 간다, 전차 공수. 준비해라, 얘들아. 전차 공수 세다. 존나 세다. 난 말했다, 분명히. 존나 세다고. 여기는 거의 식민지도시네. 인구 몇이? 아사시바. 살 타고 있는 거 까먹었어? 돈으로 사는 건다알수 있어. 넌못 사네.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 이거야. 교육 한번 해볼까? 럭셔리 못 팔어? 그리고 얘를 꺼져놔. 내거못 파나 보네. This is something you need to see. 내거못 팔어? 이거 거래는 어떻게 하니? 아, 어렵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자원이 있어. 아이, 몰라. 너 미쳤구나, 분명히. 라는 말이에요. 화투사가 엄청나게 많은 광산이 있네. 조져야겠다. 아니야, 트레이드 눌렀는데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공성추다, 공성추. 일단 배를 좀 뽑아볼까? 땡추어리는 뭐야, 도대체? 남의 땅인가? Yes. Yes, sir. 남의 땅 약탈은 쪽. 와, 여기 호수도 있어? 호수에도 항마를 지을 수가 있네. 물 때리는 친구들이요. 알죠? 다 사도 되는 거.
배 하나 뽑자. 야, 여기 생산력 되게 높네. 우리 하버 있어? 하버 없는데? 야 잠깐만, 나도 여기 하버 있다 지었자. 여긴 뭐뭐가 있니? 채석장. 어? 사내가 채석장이 있다고? 오케이. 이건 해야지. 모르겠어 나도. 깝치면 알지 얘들아. 깝치면 배 맞고 가는 거야. 미지기 싫으면 알아서 잘하라고. 돈이지. 난 돈으로 간다. 네, 불가사의 같은 거 있고요. 개척자는 그냥 일반 유닛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커피가 있네. 훈족이야? 어허, 훈족 내쳐야 되는데 이러면. 훈족.